이런 인간들은 정말 올 여름 장마에 다 벼락마다 죽었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진짜. 진짜로.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농기촌 살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저희가 한번 했었잖아요, 1탄으로. 네네네. 근데 오늘 2탄으로 갑자기 급하게 드린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켰는데요. 네. 어떤 거죠, 달람님? 그전에는 이제 귀농 창업자금 관련 사기를 저희가 한번 주의하셔라. 저희 지인의 지인 뭐 분이 당하셔서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는데, 요번에 또 이제 그런 비슷한 사례가 또 생겼어요. 이번에는 귀농 창업자금은 아니고요. 이번 이제 태양광 관련된 사기를 이제 문제가 지금 되게 크게 번지고 있는데, 보통 이제 시골에 어르신들이 이제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집에 계시니까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요, 잘. 근데 땅은 있고, 근데 또 땅을 놀리기가 뭐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태양광 최근에 좀 많이 갖다 놓고 그 부분은 이제 한전 쪽에다가 판매를 하면서 수익을 얻는, 밭을 놀리는 것보다 나으니까. 근데 또 농지 같은 경우에는 경작한다고 했다가 안 하면 벌금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이제 수익을 조금씩이라도 창출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걸 악용한 사례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골에 농촌에 돌면서 본인들이 먼저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 이렇게 농사 짓기 힘든데 그런 농지에다가 이런 것들을 설치하면 자기들이 이제 그런 전기 생산된 전기를 구매해서 한전에다 판매를 하는데 이거 설치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설명하고 이제 계약금을 받아 먹고 나르는 사례거든요. 잘 알고 지내는 지포농부님이라고 최근에 이제 청년농부죠. 네네네. 그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농산물도 굉장히 저렴하게 많이 파시고 또 좋은 농산물이 있다면 해당 지역까지 내려가서 무료로 홍보도 해주시고 아주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맞아. 그분이 또 그런 일을 당하셔서 힘든 시간을 좀 보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 지포농부님 유튜브에 지포 영어로 지 숫자 4 농부 이렇게 치시면 되거든요. 찾아가셔서 그 응원이나 좀 위로의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저희 달걀삭주비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시골에 이제 그 귀농귀촌 하려고 땅을 알아보시거나 아니면 이미 사둔 곳 또는 부모님 땅 이렇게 놀고 있는 땅에 그런 분들이 먼저 와서 이런 제안들이 들어왔을 때 정말 조심하셔라. 한번더 검증된 업체인지, 그리고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업체인지, 그리고 어떤 정식 승인 업체인지 이런 부분들을 꼭 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먼저 이렇게 찾아온 업체들은 무조건 의심하셔야 돼요. 지포농부님도 네. 의심을 안 하신 게 아니고 정말 그렇죠. 인정삼정으로 맞아요. 검증까지 맞아요. 받으셨잖아요. 공중서류까지 받으셨어요. 맞아, 네. 맞아. 사기는 조심한다고 안 당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면 내가 저 사람한테 사기를 치겠다라고 맞먹으면 무조건 당할 수밖에 없어요. 네. 사기꾼의 표적이 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데, 맞아. 근데 그게 어떻게 표적이 안 돼? 내가 뭐 되고 싶어도 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알아보시고, 일단은 이런 부분들을 가장 잘 피해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계약금을 적게 거는 거예요. 맞아. 계약금은, 그분들이 이제 보통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인테리어 요 최근에 사기도 많거든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계약금을 초반에 너무 많이 주세요. 왜냐면, 어떤 분들은 계약금을 20%까지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20%는 그 사람들 마진이에요. 총 마진이 한 보통 20% 정도 잡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 마진을 다 받았죠. 일하고 싶겠어요? 해줘도 대충대충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금은 말 그대로 너랑 나랑 계약이 성사됐어.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에요. 근데 이 물건을 뺏길 것 같아. 이럴 때 조금 많이 거는 거지. 근데 지금처럼 뭐 태양광이라든가 다른 것들 뭐 이런 것들 하실 때 인테리어나 이런 거할 때는 계약금을 진짜 조금만 거세요. 뭐 예를 들어 50만 원? 이렇게만 거시면 돼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럴 거야. 아, 뭐 재료도 준비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돈 달라고 하는 놈도 있죠. 절대 계약하지 마세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맞아. 보통은 저희 집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정이 진행이 더 많이 된 다음에 돈을 뒤에 줬어요. 이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다 지은 다음에 주세요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계약금은 정말로 조금만 주시면 돼요. 한 50만 원만 주시면 돼요. 재료 사야 됩니다. 뭐 사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막 아니면 초반에 많이 요구하는 업체들은 무조건 믿고 걸으세요. 무조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조건을 해도. 어쨌든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기꾼들한테 한마디 하자면, 물론 사기 자체가 다 나쁜 거죠. 누구한테 하든. 근데 농부분들이 정말로 돈을 얼마 못 벌어요, 1년에. 고추 농사 막 500평, 1000평 해봐야 400만 원씩 벌고 이래요. 막 300만 원 벌고 이래요. 한 달이 아니고 1년에요. 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모종값 빼고, 뭐 빼고 하면 남는 게 없어요. 근데 그분들 그거 막안 입고, 안 쓰고, 막안 먹고 이래갖고 모은 돈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기친단 말이에요. 자본주의에서 돈이 없다는 건 죽으란 얘기잖아요. 근데 정말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몇푼안 되는 돈, 그 모은 돈을 뺏어가는 건 이건 사기가 아니에요. 살인미수지. 자본주의에서 살인미수로 다뤄야 돼, 이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잘 모르시고, 또는 농부들이 좀피 흘려서 번 돈을 사기치는 이런 인간들은 정말 올 여름 장마에 다 벼락마다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심으로. 진짜, 진짜로. 진짜로. 아무튼, 좀 감정이 격해졌는데, 아무튼 이런 사기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주변에 이 정도 일어난다는 건 엄청 많다는 얘기예요.
저희 주변에서 벌써 이런 여러 건이 발생한다는 거니까 맞아. 여러분들도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특히나 정책자금 받으신 분들, 퇴직금 받으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 이런 분들 투자하시거나 뭐 이런 거 하실 때 굉장히 꼼꼼하게 챙기세요. 맞아. 그리고 가급적이면 뭐 유료로 컨설팅을 받으셔도 괜찮아요. 왜? 컨설팅 하는 애들은 3자 입장이잖아요. 물론 얘네들이 돈을 막 1,200 먹을 수는 있어요. 그냥 컨설팅 똑바로 안 해주고. 하지만 뭐 내 목돈을 떼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는 3자 입장이잖아요. 어쨌든 좋다 나쁘다 판단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미 다른 민간인들, 그 업체에서 운영하는 업장 말고요. 이미 민간인들, 다른 분들 일반인들이 분양을 받아서 잘 하고 있는데 몇 년 동안. 그런 업체를 직접 가보시고 여러 군데. 그 업체에서 운영하는 데 말고요. 실제로 일반인이 운영하는 데 소개해달라고 해서. 그리고 홈페이지 같은 데도 들어가 보시고, 전화도 중간중간 한번 해보시고, 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 인터넷도 한번 쳐보시고, 그리고 계약할 때 사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동영상 다 찍으세요. 그 사람들 얼굴 나오게. 그리고 지장도 찍으라고 하세요. 지장. 도장 찍지 말고 지장 찍으라고 하세요. 관련된 사람들 오셨을 때. 그래야지 그 사람들도 어쨌든 부담감을 갖고 나중에 뭐 수배를 하거나 잡을 때 얼굴이라도 파악할 거 아니에요. 그쵸. 제가 아무튼 급하게 좀 영상을 켰습니다. 짜증이 나서 저희도 보다 보니까. 그래서 뭐 지구인 자연농장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 지인의 지인분도 그랬고 또 저희 지포농부님도 그렇고 이거는 뭐 꼼꼼하게 안 챙겨서 당한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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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포농부님도 엄청 꼼꼼하게 챙기셨어. 전화도 몇 번도 하시고 공중도 받으시고 서류 떼보고 홈페이지 들어가보고 확인하고 전화 통화도 계속하고 그럼 뭐예요? 갖고 나르는데 이런 경우는 내가 아무리 알아본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계약금을 최대한 짧게 거는 네. 게 제일 중요한 거 그러면 같고. 이제 계약금을 조금 그래도 조금 더 걸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오케이 좋다. 그러면 일단 50만 원, 100만 원만 받아가고 네가 공사로 들어오는 당일날 포크레인 들고 첫 삽디면 입금해줄게.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왜? 사기꾼들이 공사로 오진 않거든. 중간에 날라버리지. 그럼 어떻게 돼? 처음에 네가 삽 들어오기만 하면 내가 그날 현장에서 현찰로 2천만 원 줄게. 아니, 차라리. 많이 나.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꼭 보고 주시라는 얘기예요. 아, 무조건 현찰로 주시면 안 됩니다. 돈은. 무조건 입금으로 주셔야 돼요. 그리고 입금 확인증이나 이런 거 받으셔야 됩니다. 그치. 저희도 주택 건설할 때 중간중간에 계약금, 중도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그다음에 마지막 잔금 치를 때 중간중간에 확인증을 다 받았어요. 맞아. 얼마 입금했습니다. 얼마 받았습니다. 얼마 받았습니다. 계좌로 입금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았어요. 이걸 왜? 입금했는데 이 사람이 이과 관련된 돈이 아니에요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그죠? 물론 인정은 되겠지만 머리 아파진단 말이에요. 그런 입금 확인증까지도 다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조심하시라는 그런 취지에서 급하게 영상을 찍어봤고요. 저희도 지금 봄이잖아요. 지금 상반기 때 정부 지자체에서 하는 태양광을 신청을 해놨어요. 저희도 대기자도 순번에 걸어놨어요. 저희는 조금 정부에서 하는 거고 지자체랑 같이 이렇게 복합해서 하는 거여서 사기의 위험은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을 받고 하는 게 아니면 이렇게 개인적으로 태양광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면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계약금도 최대한 적게 거시고 모든 방법이 열려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시면 좋겠고 사기를 이렇게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이 딱 태양광 신청하는 시기여서 그렇죠. 그렇죠. 더 혹시나 피해자가 생기실까 봐 그리고 이번에도 피해자가 상당히 많대요. 지포농부님 외에도 다른 네. 분들도 많다고 네. 지금 여러분들이 댓글로도 남겨주시고 하시는데 저희 영상 지금 보시는 분들도 지포농부님 쪽에 가서 댓글도 남겨주시고 응원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사기꾼들이 좀 활개치지 않도록 그 법을 예? 진짜 법 만드시는 분들 법을 사기를 왜 치는 줄 알아요? 자꾸 왜 생기는 줄 알아요? 왜 생겨요? 사기 친 것보다 나중에 걸려서 감방에 가든 뭐 처벌을 받아도 사기 친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사기 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500만 원을 사기 쳤어요. 그러면 100배를 물어내게 하잖아요? 아니면 그 곱하기 뭐 노역 3만 원씩 하루에 3만 원씩 계산해서 그거를 감옥을 살게 하잖아요? 사기 안 쳐요. 그치. 근데 어떻게 했어요? 뭐 사기 도박단들 있잖아요. 뭐 300억 사기 쳤는데 3년 살고 나오고 마늘밭에 160억 묻어놓고 나가쳐도 그러겠네. 아니 3년만 살고 나오면 일부는 좀 환수하고 일부는 다 썼다고 마늘밭에 묻어놓고 있다 3년 나오면 160억이 내 건데 아니 나가서도 사기치겠네. 맞잖아. 이거는 나라에서 사기치라고 종용하는 거예요. 법을 좀 에? 강력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달라민도 흥분해갖고 하시는데 제발 좀 이런 사기들 당해서 진짜 피 묻은 돈 안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벼락 맞아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는 즐거운 영상으로 반가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